북한이 사흘 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화성 12형 이름도 공개를 했는데 북한은 성공적인 발사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에서는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국과 미국 또 중국이 연관된 사드 배치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과관계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박철아 문학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방부를 취직한 경험이 있는 이기성 기자에게 여쭤볼까요? 국방부가 네.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보고한 것을 보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화성 12형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보다는 그 성능이 훨씬 향상된 IRBM 중장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이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ICBM, 대기권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라는 걸 가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ICBM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일 3국 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발사 첫날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발사한 것은 ICBM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그랬는데 일본 방위상이 이 우리가 지금 평가한 IRBM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뢰성이 확보된 것은 대개 스커드 노동 계열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를 거리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기성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을 해서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그들이 IRBM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하 20에서 25 가까운 속도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어느 정도로 떨어졌다고 계산이 되나요? 이번 것은, 아까 이제 ICBM은 대개 재진입할 때 20 내지 24 정도 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탄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공개는 좀 제한됩니다. 그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속도인 것으로 예,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IRBM급이 ICBM급으로 이렇게 이른바 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쯤 후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얼마 있으면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제한합니다. 제한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재진입 기술 문제가 아직 우리가 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언제쯤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또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이 기술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 국방부 판단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 작성하고 연구 완성한 세용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을 보시면서 주체탄이 탄생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 체계, 갑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이 완전히 확증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로켓 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 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습니다. 또한 가혹한 재돌이 환경 속에서 조종 전투비의 말기 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 예. 마지막 부분이요.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는 환경 속에서 예. 말기 유도 특성,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 뭐 핵탄도 폭발 체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아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IRBM과 ISBM의 그 가르는 기준이 사거리입니다. 한 5,500에서 6,000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북이 발사했던 것들의 그 사거리는 4,000에서 5,000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화성 12형은 4,000에서 5,00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5,500은 넘으면 ICBM이라고 하는데 북에서 쐈을 때 미국 본토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킬로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사거리가 1만 킬로 되는 ISBM 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게 올라갔다가 높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기권은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때 그때 이제 속도가 마20 이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온도가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되니 그러면 이제 그 미사일의 핵탄두를 실은 앞부분이 저 7,000에서 8,000 정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은 이번에 북이 발사한 화성 12형은 대기권에서 올라갔다가 재진입할 때 속도가 한 17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온도가 5,000 정도 견딜 정도까지만 5,000 정도가 되니 아직 만 킬로 갈 수 있는 ISBM에 도달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임광 기자, 네. 한미일 세 나라의 판단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의 차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분명히 사안은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재진입을 했다. 이건데 이걸 놓고 당연히 북한에서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대로 확증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쪽에 강하게 무게를 뒀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한미일이 각각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 재진입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거 성공 안 한 것 같다라고 했다가 어제 이제 보도가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데요. 제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게 국방부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연습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이제 무게를 둔 거죠. 실제로 한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한국 국방부에서는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의 얘기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아베 총리가 어제 이 얘기를 처음으로 고도가 2,000km에 달했다. 재돌입 시 탄두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는 실험도 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전혀 아닌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 단계로 가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성공한 쪽으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협상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상당히 그쪽의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현 상황이 있고,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장하는데, 일본의 무장화에 상당히 큰 위협적인 요소가 북한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미일 세 나라의 판단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박 교수님 뭐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른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섭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가는 것 아니냐. 뭐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건 뭐 정말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뭐 북한은 지금 정권 차원의 핵심 이익으로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재래식 무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워낙 열세니까 자신들 정권 유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미국과의 최대의 협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뭐 북한 주민의 안위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모든 총 국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이웃 국가들과 어떤 의견을 나눠서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할 것인지를 좀 더 지혜롭게 이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때 라고 예,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을 뭐 저희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그 자신들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관심 있는 대목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격 통제 레이더로 주한미군이 이걸 탐지했고 그 사실을 우리 군 당국에 알려줬다. 전화로 알려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이기성 기자나 인광 기자는 혹시 네. 보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전화를 먼저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그랬더니 거기서 발사된 사실, 레이더에서 탐지된 사실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말썽이 되자, 문제점으로 일어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성주 사드 레이더 저쪽이 완전히 세팅이 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서로가 자동으로 서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자료를 준 것이 불충분한 자료만 우리한테 줬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좀 사드가 레이더가 포착은 하긴 했어도 정확한 그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두 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저 여쭤본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와 미국 지금 우리나라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 보좌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포팅어라고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포틴저, 포팅어. 이 포틴저 보좌관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죠. 그걸 여러분께 먼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We talked about a range of issues that just natural things that are basic housekeeping of our alliance. That is a settled matter,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 conversation. 포틴저 보좌관의 말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사드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원래 국민의 재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네. 그 부분을 살펴봐야죠. 네. 그러니까 땅을 내주는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사드의 비용을 대라고 하는 문제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라는 측면과 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가겠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사드는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사드를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말을만을 놓고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중에 기자들 만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정말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인광 기자. 자, 포틴저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세틀드 매러, 그러니까 확정된 사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우리 홍석현 대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 측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드 자체의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국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세히 곱씹어보면은 국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포틴저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요. 정의용 그 청와대 외교안보 TF단장도 사드 배치 절차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비준 추진을 시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틴저는 바로는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앞서 나왔던 내용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미 정해진 사안이다. 그렇지만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는 분명히 한국의 새 정부와 사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문제를 앞으로 계속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비쳐놨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뭐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를 했고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도 우리 정부 또 우리 집권 여당 또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TF팀장의 이야기는 국회에서의 어떤 절차, 논의 절차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한다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드 배치는 이미 일정 부분 됐으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는 이런 수순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의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단정을 해놓지를 않고 우리를 되돌려 보내는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국민 여론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 그러니까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드 문제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사드 배치 문제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